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10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들이 모두 이 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문은 경문 안에 있으며 문마다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홉 문은 모두 한 문에 들어가며 한 문 안에 아홉이 있습니다. 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도 하나를 더하지 않고 합쳐도 열을 줄이지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생에서 오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오음생입니다. 색수상 행시 오음이 생기는데 50의 악을 10악이라고 보지 마시고 50입니다. 50의 악을 갖추을 새, 그러므로 오근을 심어서 오력을 기르고 오공해를 또 건너서 오둥이를 밟아 간다 말이죠. 오음생에 대해서 50의 악이 생긴다고 갖춘다고 하는 것은 저희 150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150페이지에 150페이지에 첫째 줄에 한번 보세요. 무주보살이 말하기를 150페이지 어떤 것이 일념신동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념의 마음이 움직일 때 오음이 함께 나고 그게 오음생이죠. 또 오음생 가운데는 50의 악을 갖추느니라.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원효대사가 주에 말했죠. 치금에 가서 팔이 있고 그 둘째 줄에 가서 오음에 가서 50악을 50악이 있으니 어찌하여 오음에 둘째 줄에 50악을 갖추냐. 치금에 가서 팔이 있으니 고원 팔식이고 수상 이음에는 치에 따라 각각 팔이고 또 행음에도 구가 있으니 팔은 바로 상응 침소 같은 것이고 또 이런 불상응이다. 또 세금에 가서 17이니 그걸 전부 다 합치니까 50이다. 17이라고 한 것은 능조 4대하고 소조 13, 오군 오진 법처 소섭색 그렇게 해서 50이라고 됐다. 그러니까 10대에다 띄어야 되지 다섯 가지 10악이라고 봐서는 틀려요. 50의 악이다. 거기에 숫자가 나왔죠. 그때 가서 자세히 하고 지금은 페이지수만 적어놔요. 오음이 생기는데 50가지의 오음에서 생기는 그 악을 숫자적으로 50가지로 말했어요. 150페이지에서 그 악을 갖출세 그러므로 오근을 심해두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죠.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심어야 돼요. 오근은 여기에 나옵니다요. 오근, 오력, 칠보리, 뭐 팔정도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어? 여가 있는 가까운 데다 놔두고 믿는 뿌리, 믿고 정진하고 기억하고 정과 해 이게 오근이고 이것이 내나 힘이 생기면은 오력이고 신진 염정해요. 그 전에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또는 믿기만 해도 안 돼. 정진해야 되고 또 그걸 자꾸 기억하고 늘 생각해야 되고 마음이 안정돼야 되고 또 지혜가 생겨야 되고 여기다 이제 근자만 붙이면은 오근이고 여기다 역자만 붙이면은 오력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력을 양성하고 다섯 가지 나무가 앉아 뿌리를 내리면 마음에 그 도를 닦는 뿌리가 내렸으면 뿌리를 심어가지고 다섯 가지 그 염력이니 정력이니 그런 말이 있죠?
염력, 정력, 해력, 무슨 진력, 신력.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뭐 부처가 내일 모레 곧 될지라도 안 믿어버리면 부처 못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은 될지언정 부처는 못 돼요. 부처를 믿으면 부처가 되죠. 믿는 대로 돼요. 자신을 갖고 뭔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되는데 자신 없이 가는 것은 실패만 번번이 보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맹신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맹신을 하지 말고 확신, 정신, 삿된 믿음을 갖지 말고 정신을 가져야 돼요. 믿는 것도 이 정신이 바르게 믿어야 되고. 사실은 나쁜 겁니다, 이거. 정신은 좋은 거고. 또 다시 이제 정신을 하는 반면에 확신을 해야 돼요. 맹신하면 못 써요. 맹신은 이거 맹목적인 믿음은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되죠. 정신하고 확신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생기면 돼요. 자신이라야 되지 뭐 타신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진신명이라는 것이 자신을 말했죠. 진신명에 말한 거. 이게 자신력을 말한 겁니다. 스스로 믿는 본각의 그 마음자리를 제대로 알아서 믿는 것이 진신명에서 말하는 것은 진심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진심이다. 만약에 그와 같이 한다면 어떤 생각인들, 어떤 번뇌들 끝내지 못하겠냐. 끝내 주는 거죠. 끝내 준다 이거죠. 그런 진심이죠. 그래서 오력을 기르고 오공의 바다를 넘어가. 오공은 또 뭐죠? 오공 피리 사건? 오공의 바다는 163페이지에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163페이지에. 예? 163페이지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째 줄이야. 둘째 줄에 보살이여 오공이란 것은 삼유가의 공이요 육도영이 바로 이 공이요 법상이 공이요 명상이 공이요 침식이가 다 공이다. 그러니까 이 삼계나 육도나 법상이나 명상이나 침식이 다 공이단 말이죠. 공 아닌 게 없어요. 배구공이나 탁구공이나 축구공이나 뭐다 공이에요. 오공은 뭐죠? 첫째는 삼류가 공? 그렇죠? 삼류는 삼계입니다. 삼계가 공. 그 다음에 육도영이 육도의 그림자. 우리가 다 육도영에서 사는 거요. 육도영도 다 공이란 내나 삼계나 육도나 같은 건데 육도영이 공이고 업을 지으면 육도에 태어나게 되지요. 업이 바로 영입니다. 사실은 업이 우리 몸에 그림자 같이 늘 따라다니거든. 법상이 공이고 명상이 공이고 명상도 다 공이고 이렇게 공만 되면 뭐참 좋겠네. 또 우리 침식까지도 다 공이 보여. 이걸 오공이라고 그래요. 오공을 써놓고 또 썼네. 오공이 하도 좋아서.
오공업 바다요. 오공업 바다를 비행기 타고 넘어가듯이 넘어가지고 오둥이를 밟아간다. 오둥이라는 진성공품에 나오는데 232페이지에서 236페이지에 나옵니다. 23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오둥이가 나오죠? 236페이지까지 거기서 논한 것이 오둥이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뭔 멋이요, 그 뭐? 예? 첫째는 신위, 두 번째는 사위, 세 번째는 수위, 큰 글자만 봐요. 네 번째는 행위, 다섯 번째는 사위. 그러니까 열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계제를 오등이라고 했죠. 230페이지에 보면은 230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은 내지 열애의 칠상에 이르기까지 오등에 머문다고 나오죠. 그게 오등은 약 5등급으로 말해가지고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렇게 이제 해서 불지까지 불지는 그냥 거다 합쳐버렸겠지. 자세한 것은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법을 얻어서 오정법은 132페이지 안 적으면 골치 아파서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132페이지에 다섯 가지가 청정한 법이죠. 그러니까 정심이 청백이라는 그겁니다. 내가 오등법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뭐 청정한 마음이 청백해지는 거죠. 132인데 132 132페이지 나는 또 엉뚱한 데를 보네. 132페이지야. 그게 이제 오정법이죠. 거기도 나오고 또 69페이지에도 나오고.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예? 69페이지의 끝으로 넷째 줄에 보면은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 곧 생멸이 없고 무상법품에 여실히 불기하면 모든 식이 안적하고 유주 불생하면은 오법정을 건나니 이걸 대승이라고 말한다. 오법정인 내나 오정법이라. 거꾸로 하나, 먼저 하나, 그건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도생을 제도하는, 오도생이라서는 육도를 생략해서 오도라고도 하지요. 오도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하는 그와 같은 등이다만.
오늘 대사께서 이제 5가지만 더 자세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조금 대충대충 나오죠. 어떤 것이 육자의 문 또는 칠문, 팔문, 구문 등이냐, 구등의 문이냐. 육자의 법문은 가추 육도를 닦고, 영원히 육입을 제거하며, 육입은 색성향 비촉법, 육진경계 마음이 들어가는 육근이 육진, 육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육입이죠? 육입이라고 나오죠? 오음, 육입, 십이처, 십팔계 하는 육입을 영원히 제거하며, 칠각분을 행하고, 칠각분은 저기에 칠각짓 나오죠? 일곱 가지 그 깨닫는 법. 여기에 칠각분이라고 해가 칠각지분. 택법각분, 정진각분, 칠각분, 경안, 사정염. 법을 잘 선택해서 깨닫는 거고, 정진해서 깨닫는 정진보리, 또 기뻐 정진을 가다 보면 법이 선열, 희열이 나고 몸이 또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하니까 경안, 또는 모든 번뇌를 다 놓아버리니까 사각분이고, 그 다음에 정과 해, 정과 염, 그게 칠각입니다. 칠각분을 행하고 칠보리입니다. 내나 칠보리라 하기도 하고, 칠보리를 번역하면 칠각분이라 하기도 하고, 칠익과를 없애며, 칠익과는 267페이지에 나옵니다. 267페이지에 범행장자가 말하기를 큰줄한 중간에 267페이지에 어떤 것이 대의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는 사대를 말하며, 이는 음계입 등을 말하며, 관은 본식을 말하며니 이걸 대의과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대와 음계입을 이렇게 해서 7로 본 거예요. 예? 5음 6입 18개, 18개 그거 아니요? 5음하고 6입하고 18개가 셋이고, 지수화풍 4대를 4수로 보고 해서 그걸 칠익과라고 한 겁니다. 칠익과를 없애며, 관한 그 본식이라고 말했죠? 아리야식을 꺼내야 되죠. 아리야식의 그 번뇌를, 제8식을 끊어서 대원경지를 만드는 그러한 그겁니다. 그리고 8식의 바다가 맑아지고, 그는 8자의 법문이죠. 또 9식이 흘러 청정해짐이니라. 9식은 제9 백정식, 암마라식, 저 밑에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그거 아는 거니까. 비로소 십진으로부터 내지 십지에까지 이르시 100가지 해행이 갖추어 만족하고, 성불하는데 100가지 그 수행이 다 구비해서 만족하고, 만가지 덕이 원만함이니, 그와 같은 등 모든 문으로 법문으로 이 경의 종이 됨이라. 이 경의 종을 삼음이라. 이 경은 바로 금강산매경. 금강산매경의 종이 아까 말한 신문이나 백행이나 만덕이 원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법문을 가지고 이 금강 삼매경의 종을 삼음이라, 종이 됨이라 해도 되고, 펼치면 그렇게 많지요. 펼치면은 신문에서 내지 백행이요, 더 나아가서는 만덕이고, 합치면은 전번에 저우에서 일미 본각이라고 했죠. 일미본각, 일미관행이라고 나왔죠? 6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둘째 줄에 일미관행으로서 요를 삼는다고 했죠? 6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끝부분하고 또두 번째 줄하고 합치면은 일지 관행이고,
합하면 또 개하면 펼쳐 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펼쳐 놓으면은 많죠. 펼쳐 놓으면은 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백행도 있고 그 다음에 만덕도 있고 이 말이죠. 모두 다 경문회가 있으니 그게 금강산매경 그 소개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 문처에서 마땅히 설명하겠다. 그 경문이 나온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거기 가서 거기서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뒤에 아홉 가지 문이 다 한문에 들어가요. 한문은 내가 일미 관행이죠. 내가 써놓고 잘 모르겠네요. 단일행자요. 일미 관행 관찰 수행하는 여기에 다 들어가고 일각이죠. 내나 하나 각이죠. 일문에 가서 아홉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열 가지네요. 아홉이 있기 때문에 그 아홉이 있더라도 하나의 관에 벗어나지 않으니 일관 일관이 내나 일미 관행이죠. 일미 관행 거기에 일관이 여기서 말하는 일관은 바로 금강 산매주 바로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전 바로 열어놔도 하나가 더하지도 않고 합해놔도 열이 줄어지지 않음이라 이게 제주 소리네요. 제주 부리는 제주 재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열어놔도 하나가 더 증가된 것도 아니고 내나 일관이고 합해서 놓아두도 합한 것은 줄이는 거죠. 줄인다고 해도 열 가지가 줄어지지 않아요. 그 열 가지 신문이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징불감하는 그걸로서 이 경의 종료가 되느니라. 지금 여지껏 설명한 것이 종료에 대한 겁니다. 이 경의 종을 분별한 거죠. 제2 이 경의 종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두 번째는 경의 종료를 밝힌다고 했죠. 첫 번째는 대의를 서술하고 첫 번째는 대의를 서술한 건 끝났고 두 번째는 경종을 분별한 것이 여기까지 끝났고 세 번째가 이제 제목을 해석합니다. 이 금강산매경이라고 한 제목을 이제 해석해요. 경문에 들어가야 쉬울 건데 여기는 상당히 땀 빼는 데요. 완행열차 같이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 경의 제목이 그 세 가지가 있으니 명목이 그게 저 밑에 보면은 총지품에 나오죠. 지장보살하고 문답하는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에 나오죠. 327페이지에 328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경명이 첫째는 섭대승경이라 하고 대승을 포섭하는 경이다. 이 금강산매경이 두 번째가 금강산매라고 이름하고 중간은이죠. 지금 이 경은 두 번째 것으로 이렇게 본 거죠. 금강산매경이라고. 세 번째는 무량의 종이라고 이름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이제 세 번째가 무량의 종경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 밑에 나오잖아요. 지장보살하고 문답한 가운데 섭대승경이라고도 이름하며 그저 327페이지 제일 끝줄에 이 경 이름은 섭대승경이라 이름하며 또 금강산매라 이름하며 또 328페이지 첫 줄에 또 무량의종이라고도 이름한다는 거. 세 번째는 무량의종이다. 처음과 뒤의
두 가지 이름은 다음 문에서 마땅히 해석하고 지금은 우선 먼저 중간의 하나의 명목을 해석하겠으니 하리라 해도 되고 홀이니 하든지 홀이라 하든지. 그러니까 섭대승경하고 무량의 종은 다음에 가서 해석하고 여기서는 중간의 일목은 금강산매죠. 금강산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 그 말이죠. 이 하나의 이름이 제일 첫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이름이라서 금강산매가 가장 제일 중간이지만 제일 최고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이제 금강산매를 해석하는 가운데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금강이라는 두 글자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산매라는 두 글자를 해석하겠다. 처음 가운데 또한 둘이네. 처음은 뭐죠? 예? 과목이요. 이게 이제 과목이라요. 처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강을 해석하는 거 그거지요. 이제 금강을 해석하는 가운데도 또 두 글이 있으니 먼저는 해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태감이라 가릴간자 그것도 두 가지로 벌려졌죠. 이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금강이라고 말한 것은 비유를 붙인 명칭이니 금강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한 거다 말이죠. 금강은 금 중에 최고 강한 다이아몬드 금강이다 말이죠. 그러니 금강이라는 그 말 의미가 굳고 굉장히 진실한 것이 단단한 것이 체가 됨이요. 견실이 바로 금강의 자체가 되고 금강은 전파의 공능이 있죠. 금강이 다른 쇠나 다른 것이기를 동철을 전부 다 뚫고 부수지 않아요? 전파하는 것이 공능이 됨이니 그와 같아서 금강산매도 마땅히 알라 또한 그와 같나니 금강석처럼 금강이라는 그 물체처럼 금강산매도 역시 그와 같나니 그러할 이자입니다. 실제는 체가 되고 전파는 능이 됩니다. 금강산매의 자체가 그 진실제가 그 진리가 바로 본체가 되고 금강의 본체처럼 또 금강산매도 다른 산매를 막 떨어서 쳐부수는 그런 파천의 성능이 있단 말이죠. 파천은 작용이죠. 공능 성능이 됩니다. 금강은 비유로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견실 전파가 있다고 했죠. 견실과 전파. 견실은 체가 되죠. 이것은 능이 되죠. 능은 바로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작용. 용이라요. 견실은 금강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라고 말했죠. 실제가 아니라 본체죠. 금강 산매의 실제. 아이고 여닫으네. 그 놈이 굉장히 여물고 단단한 놈이죠. 그 대신 다른 것을 막 떨고 모두 그 처부수는 그런 성능을 가졌죠. 능이란 말은 공능 또는 성능 그런 능이죠. 효능 그것들이 다 능력이죠. 전부 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실제로서 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금강 삼매가 이치를 증득하여 근원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 원칙 근본 원리를 근본 근원 자리를 철저하게 더 이상 남김없이 완전히 아주 다한 것이니 아래 글에서 말하기를 징법 진실정고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법을 증득하는 진실정이다. 금강 삼매가 정이거든요. 삼매란 말은 정의 뜻이니까 법의 진실을 증득한 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되고 법의 진실을 증득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실제로 체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말이야. 그만하시죠 이제. 4시 넘었네요.